안녕하세요. 줄기부 양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기부 김세연 교사입니다. 박수! 이렇게 우리 세연쌤과 함께 네. 이 순서를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줄기부 친구들 거리두기 수련에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네, 너무... 격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고 보니까 자기소개를 안 했는데 네. 자기소개도 조금 해주시면서 어떻게 줄기부에 오시게 됐는지 짧게 저는, 한번 네.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떡잎일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중간에 그만뒀어요. 네. 여기저기서 왜 교사를 그만뒀느냐, 빨리 교사를 해라 이러면서 다 이렇게 콜이 왔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하기 싫은 것도 많았고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끝나고 제일 먼저 만나는 사역자분의 부서로 제가 교사로 가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줄기부 전도사님을 네. 네. 식당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는 점심을 먹고 가지 않았는데 네. 그날따라 아이들이 밥을 먹자고 밥을 먹고 가자고 해서 네. 딱 만나서 빼도박도 못하게 줄기부를 보게 됐습니다. 잠깐만, 이게 사실 세연쌤 그 내용을 사전에 딱 보니까 네. 딱 제목이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정해졌는데 네. 줄기부를 오게 된 것조차도 네, 응답하신 네. 놀랐습니다. 저는 의심이 좀 많아서 확인되지 않은 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나 그러면 믿지를 못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네. 사랑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날씨인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 네. 네, 네. 전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이요? 네. 아, 저도 아이 둘 키우는 그 딸들 아빠로서 네.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들 셋의 그 엄마로서 네. 어떤 심정이신지. 아,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집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이 마스크 써요. 이제 게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유튜브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네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쟤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제가 막 야단을 쳐도 네.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또한 번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게임을 좀 줄이고 말씀도 좀 읽고 네. 같이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은 또 두께비 방망이 아니잖아요. 바로바로는 아니에요. 근데 서서히 어느 순간에 제가 뒤돌아 봤을 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누워있던 아이들이 예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 예. 그리고 게임도 예. 종진이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 같은 경우는 게임을 지웠어요. 예. 지우는 게 정말 답인데 예. 대신에 이제 유튜브 먹방이나 예. 뭐 이런 걸 보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대학도 가고 싶어하는 그 꿈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본인이 네. 가고 싶은 학교가 네, 있으니까 네, 그 네. 학교에 대한 영상들 네, 어떻게 네. 하면 연세대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려대에 갈 수 있을까? 좋습니다. 그런 유튜브를 보고 네. 있어요. 네. 여러분, 그 게임 끊는 방법,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한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들, 1학년 친구들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저도 엄청나게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게임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네, 내가 스스로도 좀 절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할 때 계정을 삭제하세요. 계정을 삭제. 캐릭터를 지우세요. 그러면은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는 친구들 되게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니까 그 세연쌤 처음 다니게 된 교회가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라고 들었어요. 네, 여기가 처음 교회를 전도를 통해서 네네. 여기 온 곳이 수원순복음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수원순복음교회가 이제 일반적인 저희 그 네. 저희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대부분인데 네. 순복음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처음에 적응하는 게 어색하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네. TV에서 보던 그 광신도들이 일반적으로 모이는 거 있잖아요. TV에서 나오는 거. 네네. 네.
막 박수를 치며 찬양을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외국어도 아닌 이상한 말로 방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통성 기도가 또 목소리가 또 크게 하잖아요. 저희는 목소리 그래서 맞아. 처음에 무서웠었어요. 이재창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손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약간 문화에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젖어드는 거죠. 그리고 아멘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멘이 살아계신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두 손을 아직 들지 않고 그냥 아멘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걸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중간에 그 한 번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갔는데 더 조건이 좋으면 좀 힘들잖아요. 더. 그렇죠. 이 업무도 많고. 맞아요. 근데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구미로.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 집에 오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일도 많고 타지에서의 생활이. 그래서 자기는 그때 때마침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냐는지 안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아 그럼 다시 우리 회사로 오라고 내가 참 말을 잘해줘서 다시 오게끔 하겠다고. 근데 그 회사 싫다고 나간 사람을 다시 부르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가 올 것 같다고 이제 갈 수 있겠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있다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일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어요. 자기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힘든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이라 아 너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럼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제가 난생 처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멘 했는데 사실은 뻥이었어요 하면서 제가 눈물 콧물이 나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응답이 됐어요. 다음날 바로? 네, 바로. 전화가 올 듯말듯 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남편이 다시 지금의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가. 맞아요. 처음에는 응답 받았다고 믿었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차피 그 회사에서 말도 잘 해준다고 하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게 아닌가? 민가?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살짝. 네, 세현 쌤 보니까 그렇게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좀 흔들리는 좀 시간도 가지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토피가 생기면서 심해졌어요. 그랬죠. 진물도 나고 피도 나고 딱지도 생기고 자려우니까 긁으니까 아이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을 갔는데 그 약을 2주 이상을 바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약을 바르고 나서도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피부과 약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지다 안 좋아지다 이게 반복하게 되고 완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날 결심을 하고 이제 아이를 시킬 때마다 하나님 이제 긴가민가 한 거를 또 체험을 할까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피부가 아물게 해주세요. 그리고 상처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씻을 때마다 진물이 낫지 않게 해주시면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씻기면서 보다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한 번도
아토피를 걸려본 적이 없어요. 완치냐는 거죠? 예.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세훈 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물론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한번 응답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도전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매일같이 감사 얘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 전이나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했던 일, 그리고 내일의 할 일을 적다 보면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은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의심 안 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뒤돌아봤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서 그냥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적다 보면 감사한 것도 알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셨죠? 그냥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서 써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기도 일기도 쓰고 감사 일기도 쓰고 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자 우리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되는 시간에서 힘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